베스트 11 살펴드리죠. 신화영 골키퍼, 박희철, 김광석, 김원일, 신광훈, 신진호, 이명주, 황진성, 박성호, 고무열, 조찬호 선수입니다. 김홍대를 중심으로 김진규, 이태기, 현영민, 윤시호, 이종민, 최현태, 고명진, 박희도, 고강민, 강정훈 선수입니다. 고강민 선수가 교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포메이션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전급으로 볼 수 있는 선수는 대략 한 3명 정도. 나머지는 그렇죠. 좀 조금 이제 뭐 1.5분 정도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양팀의 전반전 시작이 됐고요. 오른쪽에서 조찬호 선수가 일단 크로스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윤시호. 신광훈 높게 걷어내고요. 오늘 측면에 조찬호 선수가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황진성. 신진호, 이명주 한 번에 오른쪽인데요. 짜부러지나요? 조찬호 살려갑니다. 페널티 안쪽까지 일단 접근 페이크 이후에 크로스 자 그대로 살렸습니다. 슛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슈팅 기회 이겼더군요. 아 이걸 뛰어버리나요 공유열 선수. 네 신인왕 후보 이명주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포항의 코너킥 중앙 쪽으로 자, 슛 김광석 선수가 중앙 수비를 보면서 가끔 저런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예, 첫 골을 터뜨리는데 어찌 보면 대량 실점 가능성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원바운드로 떨어진 볼을 그대로 인사이드로 밀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석의 왼발 슛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입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이 윤시호 선수가 멈추고 예. 말았어요. 그렇죠. 자, 중앙에 이 높게 올려주는데 이명주가 올려준 볼 다시 뒤쪽으로 내줍니다. 아 여기서 빼앗으려는 포항 중앙으로 짧게 연결 끌고 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페널티킥이군요. 황진석이 페널티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중간 사이로 끼어들어오는데 두 명의 수비가 지금 황진석 선수와 김진규 선수와 함께 지금 네, 파울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네. 자 본인의 기로 앞에 서 있는 황진성 그러니까 한 시즌에는 또 10-10 클럽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한 개 도움만 더 하게 된다면 예.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추가 골의 기회 본인의 기로 앞에 서 있는 황진성 선수인데요. 김용대를 상대합니다. 황진성 네, 네, 주축 왼발 슛 골 2대0 그렇습니다. 포항이 두 골을 앞서갑니다. 역시나 전반에 몰아치는 포항이 그렇죠. 그만큼의 소득을 얻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발로 나와야 될 선수들이 대략 한 8명 정도가 못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역시 김용대 골키퍼가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의 황기찬 선수의 페널티킥 처리는 100점입니다. 100점. 네. 네. 수비수들에게 또 부담 줄 수 있고요. 확실한 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간 침투되세요. 침략 무너졌습니다. 크로스 타이밍. 네. 자, 일단 잡아두면서 넘어옵니다. 넘어옵니다. 중앙 쪽으로 헤딩! 다시 안에 골! 3대0 조찬호입니다. 이 박성호 선수의 머리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결국 박성호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조찬호 선수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밀어줬어요. 그렇죠. 네. 3대0이 됩니다. 네. 포항 스틸러스.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에는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스쿼드를 내놔서 좀 부담스럽고 조금 뭐 했는데 네. 뭐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아 네. 역시 192cm의 신장이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박성호 네. 떨구고 조찬호가 아주 가볍게 임팩트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많이 흔들려 있었기 때문에 수비가 많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네. 네. 자,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번에도 읽혔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도 위험하죠. 지금 패스가 잘못 됐어요. 볼을 가로채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황진성 중앙 맞아요. 자 걸렸어요. 왼발 슛골. 네, 걸렸습니다. 조찬호 네. 두 번째 골입니다. 4대0 포항 스틸러스. 역시 역습 이후의 빠른 템포 이것이 바로 포항 축구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찔러 들어오는 패스가 아주 좋았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요 패스 강약 조절도 돼야 되고 전방에 있는 지금 이 박성호 선수도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업사이드 트랩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 뭐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박성호, 조찬호 선수가 두 골씩을 주고받았고 연결해줬네요. 그렇죠. 네. 어시스트 두 개 박성호 그리고 골 두 골입니다. 조찬호 그렇습니다. 선수. 근데 이 볼의 진행 방향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시호 올려주는데요 중앙 쪽. 자 떨어지는 볼 왼발 걸렸나요? 넘게 뜹니다. 지금 팀 나졌네요. 그렇죠.
자,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 거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4대0으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4대0으로 네 골을 앞선 채 포항 스틸러스가 이제 후반전을 받겠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입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FC 서울이 화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포항이 화면 왼쪽으로 후반전을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후방에서 네. 나오는 킥이나 패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전반 공격수도 부담스럽고 맨날 박성호. 자, 신진호. 김진규가 일단 길목 차단. 자, 이명주 드리블 선택 이후에 조찬호에게 중앙 짧게 다시 한번 빠져나갔습니다. 조찬호 슛! 성공합니다. 조찬호 헤드트릭. 아~ 5대0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스피드를 죽여줄 수 있는 위치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예, 보십시오. 수비수자가 부족하진 않았어요. 예. 이명주 선수도 잘 찔러줬고요. 그렇습니다. 조찬호 마무리하면서 5대0 조찬호 선수는 헤드트릭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포항 오른쪽 측면 신광인 쪽. 자, 추격 나눠오죠. 박성호 빨라주고 왼발슛 뜹니다. 마무리였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왼발슛! 자, 신호를 막았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요. 이건 막는군요. 네. 다시 정면 최현태. 네. 아, 지금 또 빗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생각대로 모든 걸 잘 치르고 있는 포항. 생각만큼은 잘 되지 않고 있는 FC 서울. 자, 결국 아. 경기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43라운드 경기 5대0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We'll be right back.